신림역에서 패션 문화의 거리 인근으로 깔끔하면서 방도 넓은 그런 방입니다. 역에서 가깝고 깔끔하고 방이 넓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월세는 비싸지겠죠. 여기가 지금 관리비는 7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고 2000에 60입니다. 2000에 60을 가장 선호하시고 4000에 40도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신림역 인근 이제 역에서 5분 안쪽 요 정도만 찾는 분이 한 4000에 40 찾는다면 여기 데리고 올 것 같고 2000에 60이면 다른 거를 조금 더 찾아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5000에 30도 잘하면 됩니다. 5000에 30도 되고 6000에 20도 아주 잘하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그 임대인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냥 월세를 막 월세 욕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그냥 방이 비는 게 싫어하시는 분이라 올전세는 사실 조금 힘들고요. 올전세는 조금 욕심이고 이게 이거는 전세로 하면은 못해도 1억 2천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혀 있긴 한데 가림막으로 그래도 채광을 한번 볼까요? 근데 지금 해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네. 지금 불을 끈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둡지는 않죠? 왜냐면 층이 7층이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죽겠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제 숨소리가 아주 거칠었을 거예요. 여기 이 벽에서 저기 벽까지가 4m 20 나옵니다. 4m 20 나오고 여기 창문에서 이 벽까지가 3m입니다. 원룸치고 큰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장님은 보증금 천당 월세 10만원씩 깎아주시고 지금 방이 공실이 두 개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2000에 60을 둘 다 희망하지만 하나는 좀 보증금 높게라도 해주겠다 요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상태라 아 요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뭐 문의가 와서 방을 본다면 보증금 조금 높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에 뭐 이 집 말고 호수로 할게요. 이 호수는 말 그대로 층도 높아서 뭐 채광도 보시다시피 나쁘지 않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이중 가림막 때문에 바깥의 뷰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는 잘 들어오고 패션문화의 거리 인근이라서 역에서도 아주 가깝습니다. 역에서도 아주 가깝고 롯데백화점하고도 뭐 가깝고 그러니까 골목도 없어요. 다 사람 유동인구 많고 그리고 여기는 방도 넓고 깔끔하고 보증금도 많이 받아준다. 요게 가장 큰 지금의 메리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런 거 직방 다방에서 한 1000에 40으로 많이 받죠.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때려 죽여도 1000에 40 요 정도는 역 5분 안쪽에는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여기까지.